네, 청소년기 장래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. 최근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나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남 나주시의 한 카페입니다. 청소년이 커피 머신 사용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. 원두액을 추출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음료를 마셔보기도 합니다. 다름 아닌 이 교육은 나주시 학규박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일정 기간의 실행과 평가 과정을 거치는 미래도전 프로젝트입니다. 일단 커피 추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법, 그리고 우유 스티밍을 통해서 카페라떼 라는 음료를 만드는 거를 이제 같이 해보았고요. 그 외에 이론적인 거는 이제 에스프레소의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, 우유 스팀의 원리라든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정도 같이 교육을 참여했었습니다. 무엇보다 참여 인원 상당수가 당장 내년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될 나이인데 이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. 도전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저희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지 여태 몰랐거든요. 근데 지원해 준다는 걸 알고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와, 정말 진로 선택에 도움도 되고 바리스타란 직업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인원들은 10월 중순부터 카페 트럭을 운영해 커피를 판매할 예정입니다. 스스로의 꿈을 기획하고 자기주도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CNB 뉴스 나우정입니다.